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에서 링크 사업단 책임 교수로 있는 박명규입니다. 더불어서 교수 창업을 해서 현재 로브테크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요. 과거에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거대한 유통 기업에서 물류 컨설팅을 하고 또 이 물류 시스템을 좀 이렇게 많이 관여했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로보테크 기업을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물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물류 현장의 그런 고객들의 필요를 빨리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류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인력 의존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좀 더 저희들이 나은 삶을 위해서 물류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류 로봇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 3D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 중심의 물류 센터를 스마트 물류 센터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로봇은 물류 로봇, 그 다음에 인력 의존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물류 로봇,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방제 로봇, 그 다음에 방역 로봇, 요새 코로나 시대에서 방제 로봇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풍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류 현장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더스트 이슈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지 로봇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특허를 지금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류 로봇이 사람의 발을 대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로봇 하면 이제 로봇팔을, 저희들이 다관절 로봇팔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다관절 로봇팔은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조 현장에서 많이 필요하고요. 물류 현장에서는 주문 정보를 받아서 피킹을 최소화하는 자동 경로 설계를 하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게 대부분 발이 하는 기능입니다. 로봇은 사람의 머리, 눈, 손, 발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발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그 다음에 피코 추종이라고 해서 작업자를 숙련자 쫓아다니는 작업자 추종 기능, 그 다음에 이미 세팅된 업무를 단순 반복을 하고 있는 셔틀 주행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로봇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대의 로봇이 동시에 바꿔가면서 상황에 바꿔가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고요. 방역 로봇은 다른 방역 로봇들이 대부분 UVC 중심의 살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힐스 엔지니어링이 출시한 포로봇은 살균 방식을 방역 약제 주사 방식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UVC 살균 방식을 섞어서 또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벽면 살균을 한다든지 어떤 시트가 있는 그런 공연장을 살균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살균 그 환경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그 멀티함에 인공지능 센서를 저희들이 장착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이 플렉서블하게 변합니다. 멀티함이 수평에 있을 때는 양파시 형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 병이 있는 곳에서는 수직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리와 분사량과 로봇의 주행 속도와 분사 거리와 같은 그 함수 관계를 최적화시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 쪽, 유럽 쪽 기술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기술이 유럽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 전주에 좀 이렇게 호혜적이고 그리고 가성비가 있는 한국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술이 CS2020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저희들이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그 회사는 그 루브리컨트, 그러니까 정유업체입니다. 정유업체이면서 또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그 방역 로봇과 물류 로봇을 현장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컨디셔널 PO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것은 한국의 한국중부발전이라는 그
발전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구매 조건부로 저희들의 로봇이 들어가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의 길도 널리 열려질 것 같고요. 많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판교의 오므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으로 판교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판교에 와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노베이션 섹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는 많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의 어떤 생태계를 잘 구축해 놓은 그런 실리콘밸리와 같은 한국의 꿈의 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